하고 미나명 같은 식구였잖아. 어. 그치. 그리고 헤어졌어. 근데 그 무대에서 둘이 만났어. 둘이 이제 심사를 모니카가 하고 있단 말이야. 아. 근데 심사하는 모니카가 후배야, 리아킴. 맞아. 맞아. 내가 만약에 리아킴의 입장에서 저 무대에 섰다면 나는 그 춤을 출 수 있을까를 생각한 거야. 물론 나온 것도 대단한데 둘 다 엉망이었다. 둘 다 서로 엉망이었어. 솔직히 별로였어요. 그런 생각을 했어. 그냥 어쨌든 그걸 다 알고 나온 거잖아. 그렇지. 맞지.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심사를 보던지 뭐 그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겠다고 그럼. 했지만 막상 나를 쳤다고 하니까 마음이 또 상처를 받았어. 네, 조금 약간 기분이 좀 그렇긴 하더라고. 아, 광고가 뛸 수도 상처 받지. 마음속에서 맞아. 그래서 맞아. 사실 콜아웃을 할까? 어? 진짜 생각을 생각 최초 했었어. 했었는데 불러낼까 했는데 모니카가 이만한 힐을 신고 있는 거야. 그리고 엄청 짧은 치마에다가 근데 아, 저 상태에서 내가 콜아웃을 불러내는 건 좀 너무 매너가 아니다. 해가지고 이제 그때 그냥 콜아웃을 이렇게 누르고 있었지. 문자 보내거나 그냥. 그러지 않았어? 어? 어? 별이 삼샵으로 전화해가지고 리아킴을 감히 욕해요! 어떻게 리아킴을 욕해요!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. 어떤 거? 왜냐면 송파 1편이 대박이 났잖아. 그렇지. 그냥 대박이야. 초대박이 났잖아. 완전. 그걸 보다가 딱 1편 잘 되는 거 대박 나는 거 보고 배가 아파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 있지. 사실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사랑한 친구들이지만 수파 1이 나오기 전에는 내가 다 약간 대세였던 느낌. 맞아, 리액션 시대. 맞아. 예를 들어 광고다. 맞아. 뭐 광고 섭외 아니면 방송 섭외. 댄서를 써야 된다. 맞아, 댄서가 필요한 거가 있다. 그러면 1순위가 리액션. 다 나 내가 1순위였던 거. 맞아, 맞아.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수업화 원이 딱 나오면서 섭외가 아예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진짜.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은 맞아. 그래서 사실 그때 그러니까 이게 잘 된 거 자체가 그랬다기보다 아. 막 인스타 들어가면 내가 한 거야. 아, 맞네. 야, 맞지. 이어서 완전 대문자 티야. 키 이만하잖아. 완전 티야. 완전 솔직하게 얘기해. 솔직하게. 팬티도 티야. 그게 배 아픈 거지. 그래서 옛말에 그 배고픔을 참아도 배 아픈 걸 못 참는다고. 배가 아픈 거야. 그러면 리아킴이 슈퍼 원 솔직히 섭외 받기는 받았어? 받았어. 아, 그럼 거부했다. 그럼 거부한 거야? 맞아. 아, 그때 거절한 거야? 아, 그때 거절한 거야? 아, 그때는 당연히 내가 심사 날 섭외하는 줄 알았어. 근데 출연 참가를 해주실 수 있나요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고민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안 하지. 이렇게도 안 치.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. 그때는 조금 내가 꼰대였나 봐. 그러다가 이제 시즌 2나 수업 그때 섭외해가지고 플레이를 참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? 어떻게 됐을까? 그랬으면 우리가 화해를 못 하지 않았을까? 그랬을 것 같은데. 나는 2에 나온 게 너무 좋아. 사람의 시와 때와 운명이 있는 거 맞아. 맞아. 받아도 수파 원 3회 받았던 사람 받아도 받았어. 아, 받아도 받았지. 다 받았어. 높고 받았고. 화담이 안 나갔어. 사실 두 번이나 연락이 왔었어. 한 번은 내가 아, 저 일정이 너무 와서 왜냐면 내가 안무가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티스트에 전념을 해야 돼. 그래서 아, 그렇구나. 그 안무를 제작하고 막 난 안무가로서 그게 엄청난 커리어잖아. 그치. 근데 그거를 갑자기 못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전념할 수가 없었던 중이었어. 그래서 보면서 어땠어 그러면? 수파 원 보면서 어땠어 그때? 사실 보면서 내 정말 친한 분들이죠. 댄서들은 다 친하거든. 그래서 나는 오히려 배 아프다기보다 너무 재밌었어. 맞아. 착하게. 그렇게까지 한다고? 야, 김준조가 배 아프다고. 내가 불안해. 야, 여기서도 다행이야. 야, 김 배 아프다고 했는데 그럼 나도 좀 그랬어 그래주지 그거를. 나는 너무. 진짜 솔직히 배가 아프긴 했지. 당연히 막 이렇게 누면 결국 다 배가 아팠다고 한다. 맞아. 왜냐면 근데 나한테 아픈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. 맞아. 왜냐면 다들 유명한 안무가인데 나도 충분히 실력이 있는데 저 사람들만 너무 오랫동안 부각되는 게 솔직히 누구라도 배가 아프지. 그래서 근데 이제 수파2가 이제 된다고 미팅을 하자고 해주셔서 그때는 바로 안무를 솔직히 맡고 있었거든. 그때는 다 거기에 죄송하다고 했어. 죄송하다. 저 수우팔에 나가고 싶다. 너무 잘된 거지. 열받은 거지. 그렇지. 나도 잘하는 거 진짜 보여주고 그래. 싶어. 그렇지, 맞아. 근데 내가 수우팔 짰잖아. 맞아. 얼마나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. 아, 되게 좋아.
나왔는데? 솔직하게 얘기하자고. 솔직한 거 되게 좋아해. 나는 약간 바다랑 좀 달라. 오. 나는 원 때도 너무 나가고 싶었고 투 때도 너무 나가고 싶었거든? 그래서 원에서 최종까지 했어, 미팅을. 근데 안 됐어. 뭐 약간 뭐 그랬었고 그래서 투도 이제 막 이제 뽑는다라는 소문이 가끔 들려와 댄서 씬에서는 그래서 나 그때는 이제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제는 레이디 반수가 이제는 세상 밖에 나와야 된다 나와야지 그래서 우리는 엄청 준비를 이갈고 했어 한 명 한 명 캐릭터 다 잡아주고 이나도 그래서 헤어스타일이 다 달랐구나 맞아 다섯 명의 헤어스타일이 다 다른 거야 다 달라 완전 달라 개성이 다 달라가지고 그걸 너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진짜 다 솔직하게 얘기해주니까 나도 진짜 너무 부러웠어 너무 너무 잘 됐으니까 근데 그치. 나는 스맨파의 혼성 미션에 나가게 됐었어 어때랑 같이 혼성 미션을 하게 돼서 그때 작가님이랑 PD님한테 엄청 어필했어 아 진짜? 둘 나가게 해달라고 오, 진짜? 아, 멋있다 만나기만한테 나가게 해달라고 멋있어. 그래서 직접 연락이 주셨어 근데 미나는 옛날에 활동 혹시 하지 않았었어? 내가 어떻게 알아? 어디서 본 것 같아 맞아 가수로 어디서? 데뷔했었던 거 아, 아무 말 말고 전화 받아 데뷔까지는 아니고 내가 래퍼 나다랑 나나? 친구야 그래서 나다한테 춤을 가르쳐주고 나다한테 내가 랩을 배우면서 작은 앨범을